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로보틱스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고요. 이 와중에 두산로보틱스는 반등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44%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28% 하락, 코스피 시장은 양매도 5,200억,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 887억, 선물 시장은 하방이었고 달러 선물 매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현물, 선물, 외환시장 다 흔들리고 있으니 좋지 않은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두산로보틱스는 오늘 플러스 4.4%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코가는 메꾸고 그 7월 11일 목요일날 뜬금없이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해줬죠. 이날의 가격의 시가 언저리 부근부터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14,000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다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소량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주가 자체가 단기간 거의 30%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었을 때에는 이 정도 반등폭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반등폭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로보가 이 뭐죠? 합병 관련된 이슈거리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로보의 가격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와주게 될 경우에는 합병 또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빌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다 관리가 되어줘야 합병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관리도 되지 않으면 합병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건데,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병이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낙인이 지켜버리다 보니까 메이저들의 미움을 산다라는 걸 제가 요즘 좀 사실 많이 느끼고 있고요. 메이저들의 미움을 산 종목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질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좋은 호재거리를 띄워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를 띄워도 메이저들은 매도를 하니까 주가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허브인제 TV 무료시험도 꼭 한 번씩 신청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저희가 무료시험을 공식적으로 8월 14일 이후부터 종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시험을 종료하는 거예요. 무료시험 기간 동안 만약 받아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제라도 받아보세요. 예, 기회가 있을 때 또 받아보고 수익도 챙겨놔야 되는 거지, 굳이 이제 다 종료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브인제TV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두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